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오늘의 마지막 사연. 김종인 씨의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 좀 가볍기를 바랍니다. 네. 가볍게 쓰셨는데. 네. 얼마나 가볍게 쓰셨는지 띄어쓰기를 안 하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저희가 그,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어딘가에 고소를 읽고 있는 기분입니다. 네.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그래서 띄는 작업을 좀 하다 포기했음을 대본을 보면서 안승준 군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묘한 대본입니다. 한 두 줄 띄었다가, 세 줄 띄었다가 포기했습니다. 네. 김종인 씨 보시죠.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주님. 저는 자전거 초보인 여자친구를 신시모도로 이끌었던 남자친구이자. 아, 그렇죠. 신시모도라는 것이 있었던지도 몰랐지만. 네, 여자친구이신 홍보라 씨가 사연을 보내셨던 내용이었어요. 네, 인천 쪽에 있는 신시모도. 네. 온라인 쇼핑으로 신발을 사기 먹은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사연도 소개됐었죠. 얼마 전 휴가지에서 있던 소소한 사건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이번 여름 휴가로 소소하게 속초에 갔습니다. 네. 고속버스를 타고 점심쯤 도착했고 점심을 먹기 위해 블로그에 나온 유명한 생선구이집을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네, 소소하게 속초에 갔다고 하면 속초분들은 섭섭해하시죠. 만약에 뭐 강릉분이시면 뭐 소소하게 간 거죠. 네, 아 그렇네요. 최대 원주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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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땡땡 생선구이집으로 가주세요. 기사님. 아, 땡땡. 거기는 현지 사람들은 맛없어서 아무도 안 가는 곳이야. 외지 사람들도 거기 갔다가 후회만 하고 나오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유명한 맛집이 요새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들었던 것 같아서. 자, 청취자 여러분, 저의 믿음을 하나 얘기해드리죠. 만약에 10개의 후기 중에 8개가 맛있었다. 하나가 맛없었다. 네. 하나가 불친절했다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진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진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네. 참고하시고요. 저, 기사님, 그럼 혹시 생선구이집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기사님. 암, 있지. 내가 자주 가는 곳인데 거기로 모셔다 드릴까요? 거 이거는 드릴 값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떤 사람들은 네.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나오는 그 순간만 존댓말을 합니다. 아까 계속 반말했잖아. 그러게요. 저랑 여자친구는 잠시 눈빛을 교환했다가 그리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자친구분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자기 눈빛을 이해를 못해서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안 돼, 이 새끼 아닌데. 기사님 고고 고고싱. 자. 저는 현지인이 추천하는 생선구이집은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놈의 맛 좀, 맛에 좀 집착하지 좀 말아주세요. 엊그제 박준영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와 땡맨 부산 특집에서 현지 택시기사님 추천을 받고 나서 받고 간 돼지국밥집에서 대성공을 거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은 그리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식당 거리 쪽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아, 뭐 식당 거리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면 절대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네. 조금 불안해져서 네땡보에 검색을 해봤는데 몇 가지 포스팅이 있었기도 했고 가게에도 사람이 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가게 주인분의 추천 메뉴 인생... 아, 추천 메뉴... 인생구이... 띄어쓰기 안 할 거야? 이걸 사연이라고 보내고! 평상시에는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면은, 혼나면 좋아한다길래 그냥 예의상 혼내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아니야! 자. 여자친구의 눈빛도 못 읽고 말이야. 눈빛을 띄어쓰기를 읽어야지. 저희는 가게 주인분의 추천 메뉴인 생선구이랑, 추천 메뉴? 인생구이, 인생선구이, 인생선구이. 아, 인생선구이 뭘까? 선을 일단 구운 건데, 인생 맛집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아, 인생선구이. 여기 선은 착한 거야? 아니면 젠이야? 아, 착한 거겠다. 그 진짜 착하게 구웠나봐. 인생선구이. 추천 메뉴인 생선구이랑
해물뚝배기 세트를 시켰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맛집 기준에는 벗어나는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생선구이는 시키는 순간 조리가 들어가기에 전국 노래자랑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기사님이었습니다. 아까 그분이었나봐요? 네. 어? 점심 식사하러 오셨나? 한 끼 식사로는 가격이 좀 있는데. 아니, 기사님도 좀 좋은 거 드실 수 있죠, 왜. 그러던 와중에 기사님 왈. 주인장, 여기 손님들 내춘 처음 받고 왔는데 잘해주시오. 저는, 아,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시동 끄고, 내려오셔서 그 말을 잊고 갔기 때문에 직접 와서 해주시는 줄 알고, 이 요파시를 통해 배우는 인생의 진리가 말이에요. 네. 사람이 제대로 속기 위해서 한 서너 번 계속 속입니다, 자기를. 네. 네,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책임감 있으신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신발장 옆에 집게를 두시더니 신발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또, 책임감이 아니라 봉사정신이죠. 그렇죠. 그럼 김종신 또 아, 되게 깔끔하신 분인가 보다. 어지러진 걸 못 참는 분이신가 보다. 그리고 손을 씻으시더니 네. 갑자기 빈 테이블을 치우시고 다시 나갔다가 다른 손님들이랑 같이 들어오시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러던 중 저희 음식이 나왔고 맛이 없던 건 아니지만 두 번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네. 원래 가려고 했었던 유명한 맛집의 생선구이 맛은 과연 어땠을까? 좋았겠지. 저도 갑자기 반말을 하고 싶어지네요. 좋았겠지. 생각하며 펜션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탔고 그 택시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김종 씨 대단히 강단 있는 분이에요. 갈 때는 그분의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분 밖에 계셨을 텐데. 그 책임감 있는 분을. 그 정리정돈 잘하시는 분을. 공익에도 신경 쓰시는. 내가 갈 때는 절대 가시면서 또 노래방도 추천대로 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펜션도 주인당 30분 더 넣어주시오. 목소리가 좋으신 분인데 아, 그 노래방은 갔던 사람들이 다시는 안 간대. 아니 근데 그 지점이 좀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현지 사람들은 출력이 약해서 아무도 안 가는 노래방이야. 에코 기능이 없이 그냥 공간감으로 앰비언스로 텅텅 비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예의의 지점이 매너의 네. 지점이 이제 추천을 해주고 이 사람이 네. 믿고 먹게끔 하면은 네. 그 만약에 다시 말해서 이 택시 기사님이 다시 안 나타나셨으면은 그냥 맛있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사님은 왜 예의 없게 굳이 들어와서 신발을 정리하는 모습과 이 가게와 관련이 있음을 굳이 보여준 걸까요? 정말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는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국인들이 이번에 이제 그 일제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었던 국내 문제죠. 이게 한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싫어하는 이유죠. 그 여행지의 업자들이 소비자를 일회용으로 보죠. 많은 경우에. 아, 그렇죠. 예. 다시 안 올 텐데, 뭐. 그니까, 부끄럽지도 않은, 미안하지도 않은, 그런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그니까요. 네. 딱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호객행위 자체는 사실은 잘만 그냥 가려준다면, 그냥, 아유, 뭐, 맛이 없, 뭐, 못 먹을 거 먹은 게 아니니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신발 정리하고 테이블 치우고 이런 행위가 굉장히 사실은 네. 무례하고 네.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굳이 그걸 필요가 있는지 참 진짜 이상하네요. 안승준 군이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사실은 네. 물론 이제 눈빛을 잘 읽었을 테고요. 저는 네. 아, 그렇죠. 일단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가 가만히 아닌다 이런 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뭐 뭐라고 합니까? 뭐가 그런가? 예, 화낼 포인트가 없잖아요. 맛이 없으면은 맛이 없었다고 화내진 않거든요. 예, 맛은 없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아니면 물어보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저씨네 가게예요?라고 이 포인트를 보자고요. 질문을요 자세히 하시면 안 당해요.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처음에. 네. 속초예요. 속초 가셨죠? 중앙시장 주변에 맛있는 생선구이집을 추천해주세요. 그럼 자기 가게로 못 가요. 그죠? 그니까, 만약에 이제 그 생선구이집을 못 가게 한다. 그럼 그건 뭐 소용없어요. 그냥 가달라 그러면 돼. 거기 친구가 있어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가면 돼. 물론 그걸 못하셨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저는 자주 하는 버릇이거든요. 그 어떤 도시에 가서, 여기에 맛있는 데 추천해달라고 택시기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많은 기사님들이 행복해합니다. 아. 본인이 배고팠다는 듯이. 대신에 질문을 정확히 합니다. 수영구청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밀면집이 어디예요? 가 데려다 주세요. 근데 그 근처가 기사님들 네.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는 근처지 하면서 한 시간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창원시청 옆에 있는 나 때는 말이야 걸어다녔어 뭐 이러면서 다 PK 아인교 우리가 남이가 그런 김기춘식 아... 택시기사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모든 것이 주관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수영구청 근처도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너무 커요. 아...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사장님 부부가 하시는 곳으로 아, 안승준은 어. 사장님이 결혼 안 했으면 무서워서 그 가게 못 가요. 아니, 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음식점의 기준이 사장님이 직접 요리를 하시고 서빙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네. 그거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요. 그 전에 네. 그, 저, 다 들으시진, 저희 방송을 다 들으시진 않으신 여러분, 검색할 때 아직 그 부부라는 단어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승준 군이 밝혀냈거든요. 예. 저는 진짜로 동네 이름 치고 사장님 부부라고 쳐서 검색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럼 진짜 만약에 사장님 부부가 한 데를 가잖아요? 네. 아, 진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부부가 같이 하는 식당은 대부분 좀, 실망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근데 김종인 씨가 가신 이 생선구이 집이 사모님이 하시고 신랑이 고객들을 날라오는 그 우리 집 아닌겨 하면서 우리 안 사람이 참 음식을 잘합니다. 할 수도 있죠.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 지점이 참 애매하긴 해요. 화낼 수도 없고 그냥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사장님 댁이면 사장님 댁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남의 집 추천하듯이 하세요? 그러면은 뭐 진짜 내가 언제 내 집 아니라고 했는겨 하면은 끝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런 류의 싸움은 하지 않아요. 그냥 해봤자 돌아올 말이 너무 뻔해서 뻔해지는 것은 그렇게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다. 네. 네. 김종인 씨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형은. 네. 이런 류의 일을 당했을 때 네. 아주 소심한 복수가 끝나고 나갈 때 잘 먹었습니다를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하고 그럼 밥은 누구세요? 그것이 그의 어떤 나도 본 적 있어 네. 그분? 아주 아니, 아주 없어, 바보시네 없어.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라고 생각하는 형이 있었어요 자. 먹었습니다 그러고 간대요 김종인 씨 두 가지 사람 눈치를 잘 보시고 네. 띄어쓰기 하세요 네 사랑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